동영상 관련된 여성은 다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누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무슨 협박인가 뭔가 아무튼 복잡한 게 그게 크나요. 한성준은 대한민국의 방송인이다. 그는 1994년 제38회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됐으며 1996년 SBS 공채 6기 아나운서로 데뷔해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 SBS 아나운서직을 사퇴하고 프리랜서를 선언. 이후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09년 단국대학교에서 원예 치료 식물 기르기를 통한 심리 치료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 12월 5일 한성주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이 영상물은 한성주의 성관계 상황을 담은 것으로서 특정 블로그에서 공개되어 퍼진 것이었다. 이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 수,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청이 슈이나 한국과 홍콩 등지에서 사용한 이름은 크리스 수 라는 인물이었고 크리스 수는 한성주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사람이었다. 한성주는 이 동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동영상 유포 사건의 여파로 2011년 12월에 방영되는 MBC 방송 창사 특별기획 코이카의 꿈에서 한성주의 촬영분이 편집을 통해 삭제됐다. 해당 블로그가 차단된 후에는 한성주를 음해하는 이메일이 한성주와 한성주의 지인들의 이메일로 유포됐다. 2012년 1월 18일 한성주는 자신에 대한 크리스 수의 음해 및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6월 13일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의 기사 중 이혼 사유와 성형수술 등에 대한 기사 한 건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2012년 7월 24일 한 익명의 제보자가 몇몇 언론사에 한성주의 과거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은 언론사 공식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기자 개인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것이 있었고 이 개인 이메일 주소는 기자들이 2011년 12월에 한성주의 성관계 동영상 공개에 활용된 블로그에 접속하면서 그 승인용으로 이용한 개인 이메일 주소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 수는 한성주, 한성주의 오빠, 한성주가 고용한 조직 공략대 등으로부터 감금, 집단 폭행,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성주 가족 등을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2년 11월 8일 크리스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한성주와 크리스 수 간이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감금, 폭행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대부분 원고 본인이나 원고 측 증인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